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2순환이 됐습니다. 이제 작년 같으면 지금 이게 사실은 3순환 마지막 순환이거든요. 예, 작년보다 지금 되게 많이 딜레이 된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1차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3순환 때 여러분하고 합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시간적으로 얼마 안 남는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암기를 등기법은 해야 됩니다. 1순환은 제가 편안하게 해드렸잖아요. 2순환 때는 제가 모의고사를 굉장히 좀 어렵게 내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어느 정도로 내가 맨 땅에 헤딩을 해봐야 돼요.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밟고 올라가는 거고, 어차피 시험은 가서 본시험장 가서 잘 보시면 되니까 제가 문제를 내더라도 안 풀린다, 안 써진다 해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본시험장 가서 잘 하시면 되는 거고, 제 2순환, 3순환 문제를 열심히 반복해서 무한반복, 조문과 무한반복 하시면 점수 만드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오늘 각서를 이제 일단 제가 자료 두개 드린 거는 나중에 수업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교재 146페이지 소유권 보전 등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보전 등기는 사실상 안 나온 지가 좀 됐어요. 소유권 보전 등기가 안 나온 지가 됐는데 우리가 보전 등기만 고민하시면 안 돼요. 보전 등기를 이미 경료하고 난 다음에 보전 등기도 경정 등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소유권 보전에 대해서 경정 등기도 가능하고요.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서, 제가 예전에는 이제 보전 등기할 때는 이 신청인을 잘 봐주세요 이랬는데, 예, 보전 등기도 경정 등기가 가능하고 보전 등기도 말소 등기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서설 부분은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소유권 보전 등기는 소유권에만 인정되는 등기로서 미등기의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다. 알고 있어요. 처음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그 보전 등기를 새롭게 등기록에 개설을 해서 표제부에다가는 부동산 표시, 그 다음에 갑부에다가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실행을 하고 있더라.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가 등기 기록을 머릿속에 떠올리시게 되면 등기 기록에는 표제부하고 갑부, 을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한다는 것은 갑부만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표제부, 예, 부동산 표시하고 플러스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함께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저희가 집합 건물 같은 경우 구분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 한다는 것은 우리 구분 건물은 표제부가 두 개가 있어요. 그쵸? 일동 건물 표시에 관한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에 대한 건물 표제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분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다는 것은 대지권 표시 등기하고요. 갑구를 생성하는 소유권 보전 등기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세금만 보전 등기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 대장 같은 거, 그 다음에 토지 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은, 아, 이게 건물에 대해서 표시 등기도 함께 하기 때문에, 대지권 등기를 함께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 원인 이런 거안 보고요. 등기 원인 증서의 한정성 이런 거안 봅니다. 1차 때도 안 보던 부분이에요. 4번 가죠. 보전 등기 종류에는 크게 부동산을 중심으로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하고 건물이더라. 건물도 나누셔야 되겠죠. 일반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구분 건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험에서는 토지냐 건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전 등기를 두 가지 등기 절차 개시 방법으로 보면요. 보전 등기는 신청에 의한 보전 등기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한 보전 등기가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보전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65조요. 65조, 직권에 의한 거는 법 66조. 그 다음에 이 앞전에 나오는 조문이 뭐가 있냐면 법 64조는요, 공통된 조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권으로 보전 등기를 하든 신청으로 보전 등기를 하든 원인과 연월일은 똑같이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예, 똑같이 기록하지 않아요. 신청에 관한 조문이 법 65조, 직권에 의한 것이 법 66조입니다. 규칙 121조 한번 가보시겠어요? 규칙 121조는 어디냐? 규칙 121조는 바로 신청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규칙 121조도 그래서 신청 정보 나오고 첨부 정보는 뭐뭐뭐뭐 내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직권에 대해서는 법 66조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렇게 아, 우리 조문을 어떻게 나눠서 봐야 되는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일에 보존 등기 신청인에 대해서 써봐라. 그럼 법 66조를 쫙, 예, 법 65조에 있는 1호, 2호, 3호, 4호에 있는 것을 부각을 시키되 전부 다쓸수 없어요. 작전을 잘 생겨야 돼요.
보존등기 신청이 되든 써봐라. 그러면 1호하고 2호를 제일 많이 쓰시는 거예요. 1호하고 2호. 1호, 2호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특히 2호 같은 경우는 법행에서 정면으로 물어봤어요. 확정 판결에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 상대방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기 때문에 그 2호에 대해서는 법행에서 문제를 낸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여기 나오는 확정 판결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판결이니까 상대방이 있겠죠. 상대방은 누군가?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법 65조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증명하기 위한 서면을 무엇을 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냐? 자, 제가 아까 소유권 보존등기는 우리가 보존등기하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데 처음으로 하는 등기 기록을 개설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 표시하고요. 갑구의 소유권에 대해서 저희가 증명 서면을 따로 내야 돼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나오는 게 바로 법 65조예요. 대장상 최초 소유자면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을 내시는 거고, 그렇죠? 그 상속인이면 대장 플러스 뭘 갖고 돼요? 상속 증명 서면 될 거고. 만약에 유증음이면 포괄유증이 거기 들어가죠. 포괄유증이 뭐예요? 대장 넣고 유언자가 사망했다는 증명서 끼워 넣고 그 다음에 수증자에 관해서 유증이 있었다는 증명서를 다 끼워넣는 거예요. 거기 1호, 2호, 3호, 4호를 보시면 전부 다 뭐라고 했냐면 소유권을 증명, 소유권을 증명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꽂혀 있을 거예요. 그럼 부동산 표시 증명서면에 대한 게 아니에요. 예, 법 65조는. 그러면 부동산 표시에 관한 서면은 어디 있냐? 바로 규칙 121조. 이게 2항, 3항, 4항에 있을 거예요. 토지는 뭐, 건물은 뭐. 건물을 낼 때는 뭐 도면 넣고 어쨌고 소재도 넣고 이런 얘기가 쫙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누게 된다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동산 표시 증명 서면이 따로 도는데 두 가지를 다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존 등기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권만 등기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표시도 같이 넣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분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뭘 내요? 나중에 신청서를 보시게 되면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 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지권 등기도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구분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는 것은 구분 건물에 대한 표시 등기 플러스 뭐예요? 대지권 등기 플러스 갑구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를 다 끼워 넣어야 돼요. 대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토지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건물 소유자가. 그렇죠? 그래서 뭘 냅니까? 토지 대장도 같이 우리가 첨부 정보로 내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야 우리가 왜 서면 아니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때 왜 토지 대장을 낼까? 그렇죠? 구분 건물인데 바로 대지권 등기 같이 신청하기 때문에 그 증명 서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실무에서 낸다 이게 아니라 아 토지 지분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구나. 101호의 소유자가 토지 지분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의미에서 토지 대장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건축물 대장은 당연히 내야 되겠죠. 일반 뭐 집합 건축물 대장은 그쵸. 당연히 1동 건물 표제부하고 전유 부분 건물 표제부를 저희가 신청을 하니까 다 서류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맞춰서 보시면 되겠고 결론은 법 65조가 전부 다 뭐다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이고 이게 부동산 표시 증명 서면에 대해서 저희가 쫙 조문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직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소에 내는 게 아니죠. 어디다 내요? 집행법원에 내잖아요. 법원에다가 내면 법원에서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맞다 하면서 촉탁 등기 들어가면서 그 서류가 등기소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법원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법원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법 64조는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법 64조는 신청으로 가든 직권으로 하든 원인과 연허리를 기록하지 않는다. 전체적인 조문에 알아야 돼요. 교재에 있는 것만 쓰지 마시고 제가 읊은 것처럼 읊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쓸 줄 알아야 돼요. 쓸 줄. 그게 바로 그래서 고수들이 민법 판례든 민소 판례든 자기한테 맞게끔 쓰는 데는요. 이렇게 곱씹고 곱씹고 했기 때문에 암기한 사람과는 다르게 점수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자, 로마자 2번 토지 소유권 보전 등기 가겠습니다. 토지 소유권 보전 등기는 우리가 거기 의의를 잠깐 한번 볼까요? 토지에 대해서 최초로 등기 기록을 개설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 지번으로 이미 등기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 가시 그 토지에 관한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 1부동산 1등기록 원칙에 반함으로
기존 등기가 실체 관계 일치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다. 옆에다가 규칙 52조 써주시고요. 규칙 52조 우리 한 8호 정도 한번 가볼까요? 규칙 52조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규칙 52조 올해 특히 잘 붙고 카카사유요. 서기고에서 박스 형태로 잘 안 나오는데 문제가 제가 자꾸 다른 타시험을 얘기하는 이유는 힌트를 받아야 돼요. 힌트를. 카카사유는 너무 중요하니까. 1호부터 쭉 있습니다. 자, 일부 지분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못하고, 일부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 못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미 보존 등기가 된 부동산에 다시 보존 등기는요? 안 돼요. 그쵸? 왜 그래요? 왜 이미 보존 등기가 있는데 보존 등기를 왜 못하는 거예요? 양립 불가잖아요. 하나의 부동산에는 보존 등기가 한 번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양립 불가예요. 그쵸? 그래서 각하사유이기도 하지만 뭐 해야 돼요? 선 말소를 해야 보존 등기를 할수 있어요. 충분히 말소 등기 논점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쵸? 아, 이게 바로 이 조문에 근거한 거다. 네, 후등기 저지력 때문에 그래요. 후등기 저지력. 양립 불가다. 보존 등기 있고 난 다음에 이전 등기는 가능하잖아요, 제가. 그쵸? 네, 똑같은 부동산에 또 보존 등기는 있을 수 없다. 규칙 52조 잘 봐주시고, 각하사유다. 봐주시고, 이것을 간과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뭐예요? 등기록이 하나의 등기기록이면 중복 등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등기록에 보존 등기가 두개 있는 거는 중복 등기가 아니에요. 등기기록이 수 개가 있어야 중복 등기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중복 등기라는 것은 등기기록이 수 개가 있어야 중복 등기지, 하나의 등기기록에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2번 소유권 보존 등기, 이게 중복 등기가 아니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중복 등기 의미를.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고, 147페이지 다시 와요. 저 설례 하나 가지고도 얘기할 거 많아요. 자, 그러면 우선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서는 못한다 했는데, 그럼 이 말소 방법은 뭡니까? 말소,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는 어떻게 해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단독 신청. 안 해주면요. 보존 등기 명인이 안 하면. 판결받아서 가시면 돼요. 그쵸? 단독 신청 우리 23조 2항 가봐요. 법 23조 2항.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지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2항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 말소는 누구 보고 하래요? 보존 등기 명인이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피고를 누구를 잡아야 돼요? 보존 등기 명인을 피고로 잡아서 보존 등기 절차, 보존 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소송을 하시면 돼요. 그럼 판결 받았죠? 그럼 23조 4항으로 가보세요.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승소한 등기물자가 이행 판결이니까, 그쵸? 이렇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소 등기할 때, 직접 말소 등기 신청일까요? 대위로 하는 것일까요? 대위예요. 대위예요. 승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 명인이 단독 신청한 것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대위로 말소 등기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2항에 의해서 보존 등기 명인이 직접 단독 신청할 수도 있고요. 4항에 맞춰서 판결받아서 승소한 사람이 갈 때는 뭐다? 대위로 보존 등기 말소하고, 그 다음에 자신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도 얘기할 거 되게 많아요. 예, 그거 하나 가지고 옆에 제가 규칙 52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후등기 저지력 말씀드렸고, 23조 2항 4항 얘기하면서 다 말씀드렸어요. 복합형이에요, 복합형.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거. 자, 2번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1, 2, 3 예, 조문에 맞춰서 여러분이 보셔도 좋고 한번 볼까요? 교재에 맞춰서 보셔도 돼요. 이미 예, 양가로 1번.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인이 있다. 2호 2번에 보시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예,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호는요,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한, 역시 소유권 증명이에요. 소유권 증명. 그래서 1호, 2호, 3호는 전부 다 소유권을 내가 소유자다. 이걸 증명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우리 대장은 왜 그래요? 우리 대장에는요,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부동산 표시 부분과 소유자 표시가 있어요. 소유자 표시.
그래서 대장을 첨부하는 거예요. 대장을. 소유자 표시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양가로 1번 뽑고 평가로 1번 가죠. 포름가로 1번. 자,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미등기 부동산을 매수한 자 옆에다가 채권적 청구권을 가진 사람 맞죠? 그렇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위로 보존등기 마친 다음에, 그렇죠? 대위로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에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올 수밖에 없어요. 이때 대위로 소유권 보존등기할 때 세금 낼 거 다 내야 돼요. 그렇죠? 대위등기 논점을 잘 생각해보세요. 대위등기 논점을.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 다음에 보존등기 명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관련 서류 다 제출하셔야 되겠고, 그렇죠? 네, 낼 거 다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명의로 이전 등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2번요. 대장 등본에서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 대장이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소유자 증명서명과 플러스 뭐예요? 부동산 표시 증명서명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장 하나가. 그 말은 신청서 근거 쓸 때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등기하면 대장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소유권 증명서면 플러스 부동산 표시 증명서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평가를 2번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은 우리가 동그라미 1번을 여러분이 보시고 2번 상속폭이 있을 수도 있고 협의분할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신청서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신청서.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사망을 했다. 상속인 중에 누구 한 명이 협의분할해서 보존등기 명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상속인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서면들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요. 올해 최신설례 법인의 흡수합병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흡수합병과 분할은 좀 다르죠? 합병은요, 우리가 법인, 우리 상법 안 한 지가 꽤 됐죠. 법인 등기 안 하신 지 꽤 되셨죠. 올해 최신 설례가 법인 파트에서 쫙 쏟아졌어요. 법인 파트에서. 이건 뭐예요? A하고 B 회사가 합병을 했는데 A사만 남았다. 이거 흡수합병이잖아요. 흡수합병. A사하고 B사가 합병을 했는데 C사가 있다. 그럼 뭐예요 이거? 신설합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A사가 만약에 대장상 최초 소유자다. A사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 문제 없겠죠. 계속 끌고 가면 되니까. 만일에 B사가 최초 소유자면요. B사가 최초 소유자로 토지를 가지고 있더라 한 필지. 그러면 B사가 대장에 최초로 있을 거고요. 그 대장 플러스 뭘 갖고 오는데 합병 증명서 들고 오고 누구 명의로 보존등기라면 돼요. 남아있는. 그렇죠? 법인 등기 기록으로 따지게 되면요. 법인 등기 기록으로 따지게 되면 이 B사는요. 법인 등기 기록이 폐쇄가 됐어요. 법인 등기록이 폐쇄가 됐고 이 법인은 뭡니까? 소멸이 됐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랑 똑같아요. 이 명의로 못 들어가요. 이 명의로. 제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A사는요. 이게 법인 등기했잖아요. 법인 등기면 A사는 B를 합병했기 때문에 이거 뭐하냐면 법인 등기록 받으면 법인의 법인 변경 등기예요. 주식회사 변경 등기 같은 거예요. 변경 등기. 근데 회사 이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A. A가 가지고 있던 건 A가 그냥 보존등기 명인을 하면 되고 여기는요. 이게 A사하고 B사가 최초로 있었다. 뭐 A사가 최초 소유자다. 그러면 이거 법인 등기록을 찾으면 이거 법인 소멸됐죠. 여기도 소멸됐죠. 여기만 남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A사 거 B사 거 가리지 않고 바로 C사로 보존등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법인 등기 파트에서 올해 흡수합병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흡수합병이 설례가 나중에 설례도 할 거예요. 제가 중요하다는 거. 분할 한번 해볼까요? 분할. 만일에 시험에서 법인의 분할에 대해서 써봐라. 법인의 소멸분할 또는 흡수합병에 대해서
뭐 근저당권 이전 등기도 좋고,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A사가 있습니다. A사가 분할을 했어요. 분할을 해서 A사 플러스 B사로 이렇게 분할돼 있어요. 이거 무슨 분할이에요, 이거? 존속 분할이에요. A사가 분할이 됐습니다. 분할이 돼서 B사와 C사로 이렇게 분할이 됐다. 이건 뭡니까, 저희? 소멸 분할. A사가 지금 대장상 최초 소유자예요. 토지의 최초 소유자다. 저 앞에 존속 분할이면 어떻게 돼요? A 앞으로 보존 등기를 마친 다음에 얘한테, B사한테 줄 거면 B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아직 A사가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A사가 분할을 해서 B사하고 C사로 바뀌게 되면요. A는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A 명의로 보존 등기 못해요. 그쵸? 그러면 남아있는 회사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회사로. 어디로 갈 거냐? B사한테 줄 거냐? C사한테. 바로 남아있는 회사 명의로 보존 등기를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봐주시고, 3번요.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합병에 대해서 소멸했다. 소멸, 합병은 무조건 전 회사가 소멸이 되는 경우가 주로 맞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흡수합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흡수합병.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당시에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자이고 소멸된 회사는 등기 능력이 없다. 법인이 폐사가 됐기 때문에, 법인 등록이 폐사가 돼서 등기 능력이 없어요. 따라서 어떻게? 존속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하면 되겠다. 분할은 소멸 분할, 그 다음에 여기 존속 분할 나눠서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4번요. 유증은 너무너무, 우리 이거 나왔던 시험이에요. 저희 기출이에요, 동그라미 4번. 미등기 부동산의 유증이 있다. 미등기 부동산이 유증의 목적물이다. 그 등기 절차에 대해서 써봐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의 포괄 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의 포괄 수중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결론은 누구라는 거예요? 포괄 수중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명의로 바로 할수 있어요. 유언 집행자가 끼어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언 집행자가 보존 등기를 도와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직접 등기소, 직접 법률사무소에 간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표현과 뒤쪽에 있는 표현은 뭐냐? 대장에, 여기 토지 대장을 봤더니, 여기가 이제 토지 표시가 있고요. 이쪽에 소유자 표시가 있어요. 소유자 표시 1번에 봤더니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토지 대장이에요. 토지 대장. 이 사람이 A한테 유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유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갑이 사망한 다음에 을이 상속인이에요. 상속인 을이 요렇게 B라는 사람한테 유증할 수도 있죠. 잘 생각해보세요. 유증이라는 게꼭이 대장상 최초 소유자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속인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둘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상속 등기하고 가나요? 자, 우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상속 등기 안 하고 가죠. 그쵸? 결론적으로 누구면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할 필요 없어요. 을도 이미, 이거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을이 사망을 해야 비가 유증으로 가져가죠. 죽은 자예요, 이게도. 잘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예명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부터 유증을 받은 사람이든 그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사람이든 간에 누구 명의로? 바로 수증자. 이 포괄 수증자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서류가 뭘 들어가면 돼요, 저희가? 토지 대장 등본 들어가고 갑이 사망했다는 증명서에다가 유언에 관련된 서류 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는요, 한번더 타야 되죠. 누구 것까지? 이 상속인이 을도 사망했다는 증명서까지 싹다 집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어디로 칠지 몰라요. 이게 신청서가 나올 수도 있고, 그쵸? 신청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논술도 충분한데, 누구 명의로 보존 등기를 가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요거 신청서 나오면은 기가 막히겠죠? 예. 이거 만일에 보존 등기 신청서 쓸때 이거 신청 어떻게 써야 돼요?
망갑 써줘야 돼요. 대장의 최초 소유가 망갑이었으니까. 그 다음 밑에다가 뭐예요? 망갑의 상속인 망을. 이렇게 써주고 난 다음에 수중자 이름 바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탄다는 거를 봐야 돼요. 예. 제가 나중에 신청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증이라든가 우리 포괄 승계인에 의한 신청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신청에서는 꼭 망자 이름을 신청서에 쓰잖아요. 망 누구 쓰잖아요. 써줘야 돼요. 이게 갈아타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신청서 이게 두 번째 거 나오면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예, 이런 거 신청서 나오면 골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 누구 명의로 잘 써주시면 되겠고 밑에 포괄유증하고 달리 특정 유증이에요. 제가 이거 유증에서 말씀드렸죠. 포괄유증은 물권적 청구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쵸? 그 다음에 특정 유증은 뭐다? 채권적 청구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건 뭐예요? 거의 미등기 건물에 미등기 부동산에 양수인 하고 똑같아요. 누구 명의로 갔다가 누구 명의로 예, 유언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증자 명의로 이렇게 이전등기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상속등기는 우리가 알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속등기 하는 것처럼 하고 뒤에 있는 건요 누가 유언집행자와 그 수증자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방식.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잘 봐주시고 요 이제 요거를 조심해서 보시면 돼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편가로 3번요.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소유자인가요 아닌가요? 그것부터 한번 해보죠. 우리 소유권을 보기 위해서는 대장을 보나요 등기기록을 보나요? 등기기록으로 소유권을 판단하잖아요. 대장상 소유자로 이전 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유자는 아니에요. 따라서 뭘로 갑니까? 원칙에 맞서 이 사람은 채권자에 불과한 거예요. 채권자예요. 그죠?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수인하고 똑같아요. 일단 대장상 최초 소유자 앞으로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에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요. 미등기 토지 1차에서 많이 봤죠. 이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 국가로 보존등기 하지 않고 바로 가면 된다는 거 우리 1차 지문 편가로 4번은 가볍게 봐주시고 우리 2차 논점 아니에요. 1차서도 잘 안 보던 부분이에요. 실무 가서 보실 것. 양가로 2번 확정 판결에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도대체 여기 앞에 나오는 판결은 무엇인지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는 건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편가로 1번의 판결의 의미 자, 법 23조 사항 좀 펴주세요. 23조 사항. 23조 사항에 나오는 판결은 거기 두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행 판결과 그 다음에 형성 판결 두 가지 조문이 거기 꽂혀 있어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는 뭡니까? 이행 판결일 것을 요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보존 등기에서 말하는 판결은 이행 판결 아니에요. 이행 판결만 아니라 이행 형성 확인, 조정져서 판결에 준하는 거 모두 다 여기 싹 다 들어간다는 거 싹 다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1번은 제가 그래서 밑줄 친 거 꼭 외우라고 했죠.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느냐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판결이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이렇게 눈에 보이죠. 소유권 증명 서면이에요.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를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가능하다. 동그라미 2번 확인 판결을 필요 없고 형성, 이행, 이유 중에 보존등기 신청의 소유물 내용을 한다면 조정조서도 좋고 화해조서도 좋고 여러 가지 서면이 있더라. 동그라미 3번은 가볍게 봐주시고요. 판결의 상대방 양가로 가번 잘 봐줄 것. 이미 보존등기가 되어 있을 수 있죠. 아까 설례했었잖아요. 이미 보존등기가 됐으면 그걸 말소하지 않는 이상 보존등기 못한다면서요. 그래서 피고를 누구로 잡았어요? 보존등기 명인을 피구로 잡고 소송은 무슨 소송해야 돼요? 소유권 확인 판결 아니에요. 보존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행 판결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등기 명인이 상대방이다. 이미 보존등기가 맞춰지면 그 명인을 상대로 말소 판결 받는다. 말소 판결을 옆에다가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뭘 갖고 오셔야 되냐면 교재 72페이지요. 판결에 의한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집행문요. 승계 집행문.
제가 믹스할 거예요. 누가 이렇게 시험을 단편적으로 1차적으로 시험 안 봐요, 저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라. 말소 판결은 이게 말소 판결은 등기 청구권, 소송물인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렇죠.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이 사람이 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라. 자, 그랬을 때 올해 법행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2번 순위로 소유권 이전이 있더라. 생각해보자고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1차 아니에요, 지금. 시험은 단순하게 나오지 않아요. 예. 차라리 처음부터 어렵게 해갖고 쉽게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 순환부터. 자, A가 갑을 상대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발소를 판결에 의해서 못해요, 바로. 왜요? 말소 등기 요건을 잘 생각해보세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 말소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갑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말소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행적으로 뭐부터? 2번에 소유권자를 드러내야 돼요. 2번 말소를 하는데 2번 말소하려고 했더니 2번만 달랑 말소 못하죠. 뭐도 꼈어요? 가등기가 꼈잖아요. 가등기가.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만약에 소재기 당시에 을과 이렇게 병이 있었다면 얘네들도 전부 다 저희가 픽으로 땡겼을 거예요. 그렇죠? 픽으로 땡겼을 건데 소송 중간에 끝나고 났더니 이런 결과가 있더라. 자, 두 사람을 제가 소송인과 변론 종결 전원과 변론 종결 후로 나눠볼게요. 자, 일단 을명의는 어떻게 돼? 변론 종결 전이면 얘 선말수에 돼요. 이 판결 가지고 이게 만일에 이게 1번 판결 로마자 1번 판결이죠. 이 1번 판결로 해결 안 돼요. 이걸로 안 돼요. 해결. 그쵸? 이거 판결 안 돼요. 등기관은 뭐다?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어요. 보존등기 말소해야 되는데 이전등기 말소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별도로 갑하고 을이 공동신청으로 말소를 하든가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을의 소유권을 말소하든가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쵸? 선말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병은 어떻게 돼요? 법 57조죠. 말소 대상인 등기를 기초로 해서 들어온 거 맞죠? 그래서 뭐예요? 승낙서 문제. 승낙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승낙서. 그러면 얘는 직권 말소, 얘는 신청 말소로 떨어져야 돼요. 신청 말소로. 자, 변론 종결 후면 어떻게 돼요? 변론 종결 후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1번 판결에다가 플러스 뭘 갖고 와야 돼요? 승계집행문요. 이게 승계집행문 문제가 들어있잖아요. 을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어떻게 해요? 신청 말소. 역시 신청 말소. 그럼 병명일은요? 똑같죠 뭐. 법 57조. 제가 이거 하는 이유는 올해 법행이 말소 등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존등기 말소도 우리가 잘 안 건드리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보존등기를 말소를 하든 어떻게 하든 예, 똑같은 패턴이에요. 보존등기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말소를 해서 이때든 말소를 했다. 그래서 순위번호 4번으로 뭐 2번 3번 말소할 수 있겠죠. 어쨌든 말소했다고 쳐요. 이렇게 난 다음에 뭐예요? 5번으로 보존등기 말소 1번 보존등기 제가 빠르게 쓰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보존등기 말소를 한 다음에 이 소송에서 뭐예요? A가 진정한 소유자다. A가 소유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6번
그쵸? 소유권 보존등기 맞아. 제가 보존등기 말소는 뭐라고 하던가요? 누가 한다고 했어요? 누가 해야 돼요? 갑이 단독 신청 말소인데 갑이 안 하니까 결국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A가 갑을 대위해서 보존등기 말소 신청을 하는 거예요. 판결에 대해서, 그쵸? 네. 내일 시험 낼 거예요. 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떠들고, 낼 거예요. 말소등기 요점이 있고, 충분히 변론 종결전이냐, 후냐, 판결에 의한 등기랑 믹스. 어렵게 제가 하는 데는 이게 작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기등기 저희 논점을 직접 대고 제가 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부기등기에 대해서 써봐라고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안 하지 않았냐 하면 곤란해요. 여기저기서 되게 되게 조문 많이 받거든요, 제가. 안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걸 정면으로 준비한 사람이 누구나 있겠어요. 누가 몇 명이나. 그래서 요거 말소는 제가 계속적으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거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고 설례 하나 가지고 이렇게 쫙, 예, 고 설례 하나 가지고 해서 교재 72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에 양가로 가범 하단에 있죠. 이 소속물인 등기 청구권이 뭐다? 물권적 말소 등기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잖아요. 그래서 변론 종결 후면 변론 종결로 승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일에 변론 종결 전이면요. 이거 법 57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등기상 이해관계는 어떻게?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되겠고 원인 무효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변론 종결 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등기 설정 압류 체납 압류 등이란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변론 종결 후에 맞춰진 등기 말소 신청서 한장 플러스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신청서 한 장, 신청서 두 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그래서 거기랑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전 등기하고 이전 등기 그런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149페이지 다시 가죠. 그래서 양가로 갑원 잘 봐주시고 여기 안에는 논점이 굉장히 많아요. 보전 등기가 이미 격려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승계 집행문 판결에 의한 등기도 있고 대위도 있고 판결 대위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 양가로 납원요. 대장상 소유자 당연히 우리 1번 봐주시면 되겠고 2번 됐고 3번 가죠. 3번.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더라. 그 말은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다기보다는 토지 대장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는 누구를 상대로요? 국가를 상대로 무슨 판결요? 이행 판결이 아니라 확인 판결. 소유권 확인 판결. 2차 정도 되면 이행 확인 형성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쵸? 확인 판결이에요. 소유권 확인 판결. 4번. 토지 대장상 공인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각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았다. 대장상 공유자가 3명이라고 칠게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 떠어졌어요. 3명이 찢어 가져라. 그럼 보존등기는 몇 개의 신청서 들어가는 거예요? 3개. 깨진 개수만큼 대장도 3개, 등기 기록도 3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간다. 이거 동시 신청 안 해도 되죠? 공유물 분할은 동시 신청과 관련된 강제 그 규정이 없어요. 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이. 양가로 3번은 됐고요. 뒤로 넘어갈게요. 신청인 편가로 1번, 2번. 편가로 2번이요. 1번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2번이요. 자, 공인 미등기 토지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1번.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예,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자 모두를 위해서, 1인이 전원을 위해서, 전원이 전원을 위해서. 동그라미 2번은 옆에 우리 규칙 52조 6호라고 써있죠. 공유자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등기 할 수가 없다. 예, 그런 표현들 잘 봐주시고. 이거 채권자 대위로 만일에 보존등기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만일에 토지 대장상 실무 가서 한번 가보세요. 실무 가서. 소유자가 토지 대장에 1번 봤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2분의 1 있고 을이 2분의 1라고 그렇게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있어요. 갑에게 채권자 A가 있습니다. 네, 금전 채권자예요. 아니면 뭐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라고 치죠. 아무튼 그래요. 뭐 근저당을 하기로 했든지 뭐든 간에 채권자 대위로 가든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든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못 하죠. 그러면 A의 액션, 여러분들이 A의
수송 대리인 또는 등기 신청 대리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이다.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갑 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못해요. 그렇죠? 갑 지분에 대해서만 못하니까 갑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 서류를 다 들고 와야 돼요. 갑에 대해서도 대위고, 그렇죠? 을에 대해서도 대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1인이 전원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1인이 전원을 위해서. 그래서 서류를 뗄 때는 우리 을에 대해서 주소라든가 번호를 모르잖아요. 실무 가시면 보정 받으시면 돼요. 보정으로 다 해결돼요. 보정으로. 보정으로 충분합니다. 이거는 직권보전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갑에 대해서 우리가 만일에 가압류를 하고 싶다. 갑이 지금 보전등기를 안 해요. 갑 지분 2분에 대해서 보전등기가 있으면 우리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안 해요, 갑이. 그럼 어떻게 돼요? 역시 갑의 뭐 채무자 명의로 보전등기 할 수 있다는 증명서만 끼워 넣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토지 대장 등본일 것이고. 문제는 갑의 주소와 번호 증명서 우리가 알겠는데 을의 주소와 번호 증명서면요. 이것도 역시 보정받아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체에 대해서 보전등기를 한 다음에 촉탁으로 뭐가 가는 겁니까? 갑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일부 지분에 대해서 보전등기 못한다는 걸 머릿속에 잘, 액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잘 생각을 해보셔야죠.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되겠고, 4번요. 신청정보. 일반적인 신청정보가 쭉 있는데 우리 양가로 2번은 규칙 121조 가보세요. 규칙 121조. 신청 근거 규정 쓰라는 부분이 있고, 예, 법 64조에 의해서 원인과 연월일은 기재하지 말라고 조문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신청 근거 규정.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65조 제1원지, 2원지, 3원지, 4원지 이런 걸 쓰라는 거죠.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씁니다. 1항에 있어요. 규칙 121조 1항에. 첨부 정보도 목차 한번 봐주시고요. 평가를 1번, 2번 목차 먼저 봐줘. 소유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갑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부동산 표시 증명서를 내는 이유는 표제부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아 서류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요. 인감 증명 부분이 보이시죠? 인감 증명 그렇게 눈으로 한번 봐주시고.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뭐 등기 필요는 당연히 없고, 예, 제3자와 동의 승낙, 농취증이라든가 토지거래 계약 허가서 있던 거 필요 없고, 논술에는 평가로 3번, 4번 같은 거 안 쓰시는 거예요. 평가로 4번 필요 없어요. 논술에서. 우리 논술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등기 실행 가볍게 봐주시고, 등기 완료 조치. 등기 완료 조치는 등기 완료됐다는 그런 거하고 등기 필정보 작성한다는 거, 그 정도 봐주시고. 만약에 채권자 대위로 보존등기를 마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일반적인 보존등기 형태잖아요. 그렇죠? 채권자가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등기 필정보는 작성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명의인이 신청한 케이스가 아니니까. 세금은요? 채권자가 대납을 하고 나중에 뭐 구상을 하든가 부당이득으로 받아 챙기든가 뭐 알아서 하겠죠. 예, 그런 것들이 조금 논점으로 더 나오고, 대위 원인 더 써주는 거, 대위 원인 증명서면 더 끼워 넣는 거, 뭐 그런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다음 밑에 로마자 3번 가죠.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는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뒤로 3번 갑니다. 3번에 건물 소유권 보전등기 역시 양가로 1번, 2번, 3번, 4번인데 지로 시험은 양가로 2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양가로 2번 확정 판결에서 소유권을 증명받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건 토지하고 똑같은데 몇 군데가 살짝쿵 다를 뿐이에요. 이거 다 민사소송법 문제죠. 민사소송법 문제예요. 자, 1번 가죠. 양가로 1번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자 평가로 1번 따라서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소유자 아니죠.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우리 채권자에 불과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따라서 대장상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자신의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면 되겠다. 그때 보존등기를 소유권 등기 명인이 안 하면, 보존등기 명인이 안 하면 이걸 어떻게? 대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뭘 써야 돼요? 대위 원인과 대위자의 성명 주소를 신청서에 집어넣고 대위 원인 증명서 끼워넣고 보존등기 마치는 거예요. 이때 등기필정보 안 나와요. 작성 안 돼요. 작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할 때는 어떻게 돼요? 확인서면 같은 게 따라 붙는 거예요. 확인서면.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케이스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보실 때는 아 이거 대위로 보존등기네. 그러면 신청서 한번 가서 보시고 아시겠죠? 대위 보존등기와 관련된 신청서가 있으니까. 평가로 2번요.
포괄 승계는 똑같습니다. 우리 보존등기에서 토지에서 봤던 거 상속 부분, 유증 부분 똑같이 가니까 전 초과로 더 하지 않겠고 편가로 3번 대장상 최초 소유 명의자가 아닌 경우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개방형 축사 잊지 마시고요. 개방형 축사 한번 우리 개방형 축사는 요건이 다섯 가지가 있어야죠. 그쵸? 정착성, 외기 분단성이 있었는데 주벽은 없어도 되고 건축물 대장에 축사로 등록이 돼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주된 축사와 부속 건물이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된다. 그런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개방형 축사가 건축물 생성 당시에는 특례법에 따른 등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 말은 100제곱미터를 초과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 등록을 받은 자가 이를 증축하여 특례법에 따른 등기 능력이 있다. 그 말은요.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했다. 그러면 누가 보존 등기 명인이다?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아니라 요건을 갖춘 자. 이거 부동산 등기법에 맞춘 보존 등기예요? 특례법에 맞춘 보존 등기예요? 그렇죠. 만일에 보존 등기를 부동산 등기법에 맞췄다면 최초가 맞을 거예요. 그러나 특례법에 맞춘 건요.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아니라 요건을 갖춘 자. 요건을 갖춘 자가 바로 특례법에 따른 보존 등기입니다. 우리가 보존 등기가 꼭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토지개발 등기 규칙이라든가 환지 도정법에서도 나오고요. 그쵸? 거기에 맞춰진 요건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볍게 봐주시고 양가로 2번요. 동그라미 1번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이거나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키우죠. 대장상 소유자를 확정할 수가 없다.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구나. 그럴 때는 누구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피고를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 받으면 안 된다. 2번 역시 건축주, 건축 허가 명의를 상대로 소송해도 안 된다. 3번 건축물 대장이 생성이 안돼 있다. 이거 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물 표시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판결은 제가 왜 받는다고 했어요? 소유권을 증명받기 위한 것이지 건축물 대장이 없으면 갑구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부동산 표시가 없는데 뭘 갑구만. 그렇죠? 그래서 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못한다. 이거 직권 보존 등기하고는 달라요. 직권 보존 등기는 대장 생성 안돼 있어도 가능해요. 예.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그래서 누구를 상대로? 지자체장이에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조문 좀 봐주세요, 조문. 거기에 만일에 건물에 대해서 소송 당사자를 잡고 싶다. 그러면 2호하고 보시고 난 다음에 4호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4호에 보시면 거기에 피고가 나와요.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다. 또는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요? 지자체장이 쫙다 나오죠. 거기를 컨닝을 할 것. 그리고 토지는 이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해도 쓸모가 없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연동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마저 갈게요. 동그라미 5번은 저희가 이미 봤고, 그 다음 양가로 3번, 4번 같은 안 봅니다. 양가로 3번, 4번은 안 봐요. 1차 할 때도 안 봤단 말이에요. 나중에 시험장 가서 보시면 되겠고, 뭐 1차 다시 실무 가서 보시면 돼요. 4번, 편가로 1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 2번 우리가 이미 봤어요. 토지에서. 신청 정보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볼건 없습니다. 뒤로 넘어가죠. 신청 근거 규정 됐고, 첨부 정보도 별도로 볼 것이 없다. 등기 실행도 볼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하고 잠깐 쉴게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수를 했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도 경정이 가능하다고 했죠. 여러분들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 파트 한번 펴주세요.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이요. 페이지로는 128페이지죠. 128페이지.
자, 토지 대장을 보시면 토지 대장이 갑과 을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는데 소유권 보전 등기를 봤더니 소유자가 갑단독으로 이렇게 등기가 됐더라. 이거 경정 등기 할수 있어요, 없어요? 원인 서명과 신청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에 이 경정 등기가 가능해요. 만일에 여기가 갑만 달랑 있었는데 갑만 달랑 있으면요. 이거 나중에 경정 등기 못 합니다. 대장하고 신청서하고 등기록이 불일치할 때 처음부터 달랐을 때만 경정 등기가 가능해요. 최신선례가 있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신선례가 있어서 비슷한 게 있어서 그래요. 자, 갑을로 이렇게 대장이 토지 대장이든 뭐 건축물 대장이든 좋아요. 이게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맞춰졌습니다. 그러면 경정 등기 일반적인 경정 등기 뭐예요? 현재 효력 있는 등기일 거. 등기상 일부가 그쵸? 차고나 유류가 있을 것. 경정 전후의 동일성을 유지할 것. 그쵸?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으면 승낙서를 제공해야 되는 거냐? 제공하면 부기, 제공하지 않으면 주등기로 가는데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무조건 제공해야 돼요. 왜 이거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이에요? 말소라는 것은 전부 말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갑지분 일부에 대해서는 유효하거든요. 사실상 유효해요. 그러니까 갑을 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냥 경정등기로 가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2번으로 가압류가 있더라. 2분의 1 지분. 갑 2분의 1 지분이라고 할게요. 근저당 설정에서 C가 있더라. 자, 여기 경정등기 하게 되면 소유권 경정등기는 불구기 등기로 갑니다. 1번 소유권 보존 경정이 가요. 그래서 경정하게 되면 뭡니까? 공유자 갑 2분의 1을 2분의 1로 등기를 마칠 거예요. 그쵸? 자, 지금 갑단독에서 갑으로 공유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부기등기하면 종전 표시는 어떻게 해요? 말소 표시를 해야 돼요. 말소 표시. 그렇죠? 말소 표시하려고 봤더니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얘하고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 쭉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그랬을 때이 전세권 설정하고 가압류 같은 경우는 특히 전세권 같은 경우는 계약 당시에 누구하고만 계약한 거예요? 갑하고만 계약을 한 건데 을이 끼어들었잖아요. 이거 뭐, 결론이 이거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승낙서 제공을 하면 얘는요. 직권 말소. 그쵸? 얘 승낙서 반드시 제공해야지 부기등기 들어갈 수 있죠. 얘는 어떻게 돼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 그쵸? 경정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부동산 전체, 여기는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가압류한 거잖아요. 그쵸? 얘는요, 근저당 설정이 2분의 1만 했잖아요. 얘는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치요? 지분, 이걸 2분의 1이 아니고 전체이기 때문에 줄여줘야 되냐. 범위를 축소. 얘는 범위가 그대로. 그쵸? 얘는 지분의 근저당, 전세권 설정하기 때문에 얘는 승낙서 넣으면 전부 다 직권으로 말소가 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뒤집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을로 됐는데 갑단독으로 경정할 수도 있겠죠. 여기 갑이었다. 여기 갑을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소유권 경정에서 뭐 어떻게 돼요? 소유자 갑으로 했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다 일부 말소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를 상속 등기에서도 보지만 보존 등기에서도 경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례가 꽤 있어요. 보존 등기를 경정하는 경우가. 그래서 자꾸 말소하고 경정을 여기다 자꾸 끼워 넣으셔야 돼요. 끼워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 내일 시험은요. 제가 보존 등기에서 뭘 넣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말소화 부분하고 경정을 집어넣었어요. 일반적인 보존등기 안 합니다. 일반적인 거. 시험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 굳이 고리골짝 그런 스타일로 문제를 낼 필요가 있냐?
고리골절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충분히 기초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비가. 이게 경정등기라는 논점이라는 거, 말수등기 논점 잘 생각해 보시고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겠습니다.